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오늘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 또 자랑할 겸또 이것저것 좀 이야기를 같이 해볼 겸 해서 찍게 된 영상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이 모델은 마틴의 커스텀 모델입니다. 얼마 전에 찰스님이랑 같이 리뷰를 찍었던 OM28 싱커 마호가니 모델인데요. 이 기타 이제 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HD28이라는 모델을 구매해서 그 모델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물론 HD28도 너무나 만족스러운 기타였습니다. 지금도 잘 쓰고 있는 그런 기타이긴 한데 아무래도 HD28은 정말 과거에 제가 꿈에 그리던 그런 기타 쪽에서 결정했던 모델이라면 지금 이 모델은 이제 제가 다양한 기타들을 쳐보면서 아, 이 기타는 정말 내가 꼭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하게 된 그런 커스텀 모델입니다. 제가 이 모델을 선택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작은 바디인데도 아주 큰 성량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HD8 쓰는 제일 큰 이유가 결국 저는 울림 때문에 쓴게 맞는데 이 기타는 OM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큰 성량을 갖고 있었어요. 이 정도 성량이면 내가 평소에 쓸때 충분히 잘 울리는 정도의 사운드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편하게 칠수 있으면서도 꽤큰 소리. 이 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지금은 판매되어서 없는 모델인데 D18 에이지드 모델이 통기타 이야기에 입고된 적이 있었어요. 이 D18 에이지드 모델은 이제 에이지드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마틴에서 되게 오래 쓴 듯한 그런 사운드와 그런 외관을 디자인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 기타를 튕겨봤을 때 정말 소리에 너무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아, 마호가니가 진짜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나면 이런 사운드가 될까? 혹은 사실 이건 또 마틴에서 의도한 대로 만들어진 사운드일 수도 있으니까, 마호가니가 오래 되면 어떤 소리가 날까? 너무나 궁금한 그런 모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마호가니로 축구판이 만들어져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28번의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 사운드였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그런 기타라고 느껴졌습니다. 꽤 오랜 시간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모델은 이제 상판이 아디론닥 스프루스로 되어 있어요. 아디론닥 스프루스가 상판에 적용되면 생기는 그 느낌은 이제 펀칭감이라고도 하고 댐핑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소리가 되게 강력하게 표현이 됩니다. 딱 쳤을 때 강하게 소리가 빡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가끔 듣다 보면 되게 좀 피로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치쿠판이 싱커 마호가니여서 그런지 그런 사운드조차도 끝에서는 되게 깔끔하게 들리는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기타가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틴에서는 심플한 디자인도 있고 자개를 많이 사용해서 더 화려하게 꾸민 기타들도 있는데 이 기타는 디자인도 심플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포지션 마크도 되게 과하지 않고 이런 바인딩도 블랙 에보니 목재를 써가지고 만들어진 점이 되게 깔끔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기타여서 더 좋았습니다. 이 모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 정말 마틴의 커스텀샵이 완성도가 높구나 느껴질 수가 있는 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마감이 아주 깔끔하고 완벽했습니다. 단순히 깔끔한 디자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헤링본이라던가 아니면 블랙 에보니 등과 같이 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그런 기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 모델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그런 기타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제 기준에서 봤을 때제 실력으로 보면 이 기타를 가질 만한 실력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받쳐주는 용으로 좀 기타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이 기타를 치고 있다 보면 그 만족감, 그리고 또 이 기타를 연주할 때 그 즐거움이 분명히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 한번 이 기타랑 쭉 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타의 기본적인 구성은 HD28과 동일하긴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어놨던 그 영상에서는 이제 픽업을 골드 플러스를 장착해서 사용했던 걸 이제 알려드렸었는데요. 몇 개월 후에 제가 다시 HD28에도 앤썸 픽업으로 교체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골드 플러스가 갖고 있는 그 강한 그런 출력, 그런 건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데, 뭔가 저는 기본적으로 코드 위주의 연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기타도 앤썸 픽업으로 바꿔서 다시 사용을 했었는데, 이 기타는 이제 지금 에라벡스사의 앤썸 픽업을 장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쓴 지 지금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이제 이 아래쪽에는 다다리오에서 나온 사운드홀 튜너 붙여서 지금 쓰고 있고요. 이 사운드홀 튜너를 쓰면 생기는 장점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헤드머신 쪽에 튜닝기를 달아놓지 않아도 되니까 카포를 끼우고 뺄 때 좀 더 편하게 내가 의식하지 않고 카포를 끼우거나 뺄 수 있다는 점, 그 이유 때문에라도 이 튜너가 저한테는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사운드홀 튜너를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딕즈 쪽은 동일하게 그 어쿠스티엘학을 장착해서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랩을 연결했을 때 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쓰고, 또 케이블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도 스트랩을 빼거나 혹은 스트랩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도 케이블을 빼기 용이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HD28 담고 다녔던 그 카용기 백, 거기에 담아서 이 기타를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G7 내쉬빌 카포, 오래전에 샀던 그 카포 아직도 쓰고는 있는데, 이 카포는 조만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11년 정도 쓴 것 같은데 그 오랜 시간을 쓰다 보니까 스프링이 좀 약해진 느낌이 들어서 그 버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카포는 조만간 좀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스트랩은 그대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스트랩에 대해서 되게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트랩도 동일하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뭐 크게 불편함이 있지 않거나 혹은 제가 쓰기 더 적합한 제품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꾸준히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기타를 쓴 지는 2주 정도밖에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가 더더욱 기대되는 그런 기타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틴 커스텀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마틴에서 나오는 스탠다드 라인업이나 되게 유명한 모델들의 그 정규 라인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 커스텀 라인은 각각 모델들이 특징이 있고 특색이 있습니다. 물론 질적인 사운드는 역시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커스텀 라인들의 기타들은 쭉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느낌으로 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 기타, 그리고 그 기타와 쌓아가는 그 세월의 흔적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에이징된 사운드를 기대하시고 즐기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라인업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꼭 고민해보시고 마틴 커스텀 라인의 기타들도 한번 쳐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모델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또 제가 커스텀 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공유하고자 해서 찍게 된 영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